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스노우입니다. 갓 태어난 도마뱀 해치링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해치링을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저와 오늘 함께 알아보시죠. 두둥칙탁. 자, 먼저 도마뱀이 태어나면 사육장 안에 바닥재를 깔아주고 물을 촥 뿌리고 도마뱀을 넣으면 끝. 이렇게 간단하다고요? 아, 이거 농담이고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이 추가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일단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적재 소 사이즈를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요 제품을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데, 자, 해치링이 태어나게 되면, 자, 적재 사육장 소통에 바닥재는 키친타올. 키친타올이 좀 크죠? 그럼 적으시면 돼요. 사육장 바닥 사이즈에 맞게 적어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 제로만 넣으면 키친타올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백업. 가운데 꾹 눌러서 키친타올이 뜨지 않게, 그리고 뭐 포토스 이런 거를 넣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태어난 해치링을 넣기 전에 분무를 한번 해주셔야겠죠? 평소보다 좀 분무를 많이 하시네요? 평소보다 습도를 좀 더 높게 해줘요. 탈피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 보통 분무를 하시는 게 수분 급여 때문에 분무를 하시잖아요. 요거는 이제 탈피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분무를 많이 합니다. 해치링 넣고 뚜껑을 닫아주시면 됩니다. 베이비 해치링 같은 경우에 성체보다 탈피 껍질, 탈겁이 굉장히 얇아요. 그래서 건조한 경우에는 탈피 껍질이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키친타월 바닥재를 써서 탈피에 도움을 줍니다. 저는 아기들이 태어나면 아기니까 좀 따뜻하게 해줘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전혀 온도는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세팅하는 그 온도 있잖아요. 22도에서 27도 사이만 유지해주시면 아주 건강하게 잘 삽니다. 그러면 이제 막 태어난 베이비들 밥을 언제부터 주면 될까요? 베이비들은 첫 탈피 이후에 밥을 주시면 돼요. 태어나자마자 걸어서 먹나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급여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해치링 뿐만 아니라 아성체, 중성체, 성체도 동일해요. 왜냐면 크레는 탈피를 하면서 자신의 탈겁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먼저 밥을 먹었다 하면 배가 부르죠. 그러면 이제 탈피 껍데기를 뜯어서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탈피 이후에 피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해치링 탈피를 한 후에 첫 피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자기 탈피 껍질을 먹어버리는데 제가 그러면 얘가 탈피를 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뭐가 있을까요? 바로 속눈썹인데요. 해치링 같은 경우에는 첫 탈피를 하지 않아서 속눈썹이 이 눈동자에 이렇게 말려있어요. 때마침 오늘 해칭한 베이비가 있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지금 이 상태는 아이들이 속눈썹이 말려있는 상태네요? 그쵸. 눈동자 위를 보게 되면 그 돌기 같은 거 보이시죠? 그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 있죠? 탈피 한 개체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속눈썹이 쭉 펴져서 보이시나요? 네네. 마스크 하는 것처럼 속눈썹이 쫙 올라가 있죠? 네네네. 그럼 첫 탈피는 태어난 지부터 며칠 정도 후에 하나요? 보통 해치링들은 3일에서 4일 이후에는 탈피를 거의 다 합니다. 슈퍼푸드 농도는 아기가 먹는 건데 성체가 먹는 거랑 똑같이 해도 될까요? 성체가 먹는 거랑 동일하게 급여하시면 돼요. 근데 약간 핸드피딩 하실 때 꾸덕하게 주시잖아요. 그거보다는 좀 더 묽게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저희가 보통 말하는 케첩 농도, 케첩 농도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혹시 사육장 안에 키친타올 말고 다른 구조물 같은 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도움이 되죠. 백업 같은 경우나 포토스윕 있죠? 인조농굴. 그거를 넣어주시면 개체들이 이렇게 이렇게 비비면서 탈피에 도움이 됩니다. 비벼. 마찰이 왜 필요한 거죠? 이게 탈피를 할 때 어떻게 아이들이 탈피를 하냐면 처음에 코 부분부터 이렇게 탈피 껍데기가 쭉 벗겨져요. 근데 비빌 곳이 없으면 요 코에서 탈피 껍데기가 떨어 나오는 게 조금 힘들겠죠. 그래서 이 구조물을 넣어서 마찰을 일으킬 수 있게, 그래서 백업이나 포토스윕을 넣어주면 그 부분에 코를 비비니까 탈피 껍데기가 잘 벗겨지겠죠. 그렇게 해서 탈피를 도움을 줍니다. 태어나면 소통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데 몇 그램까지 소통에서 키우다가
중통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이제 보시면 해치는부터 5g까지는 적재 사육장 소통에서 사육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람수가 넘어가게 되면 중통으로 사이즈를 옮깁니다. 그래서 중통 같은 경우는 15g까지 보통 사육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대통으로 넘어가겠죠. 15g 이상으로 해서 이제 성체까지 그렇게 키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꿀팁이 있습니다. 이제 계절이 겨울이잖아요. 이제 난방을 하게 되는데 히터를 사용해서 난방을 하신 분들 계세요. 이 히터 바람이 직접적으로 개체에 맞게 되면 급성 탈수가 올 수 있어요. 해치링 같은 경우에는 습도가 떨어지고 수분이 급여가 안 되면 바싹 말라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유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바람이 많이 통하고 건조한 환경에서 온도가 높다, 이럴 경우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을 좀 피해서 습도를 유지해주면서 베이비는 케어를 해야 돼요. 자, 오늘은 해치링이 태어나서 어떻게 사육장을 세팅하고 키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렴농장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뿅!